예부터 더위 피난처로 꼽혀왔답니다. 여름이 수월하게 건너가는 그곳에서 이리 오너라 소리 절로 나오는 집 한 채 만났습니다. 소슬대문 지날 때면 양반 걸음으로 걸어야 할 것 같은 고택. 여기 이제 본체 요괴하고 천세군의 집이었으니까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곳간이 제일 큽니다. 곳간이고 여기가 이제 사랑채. 옛날에 이제 머슴들 살고 소주끼리던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집 수리하면서 좀 고쳤습니다. 예. 화려한 왕년 자랑하는 이 고택의 나이는 무려 120살. 웅장한 퇴마루와 기둥에서 세월의 힘이 느껴집니다. 이 큰 방 들어오면은 이게 다락방입니다. 하나 집주인이 최고로 치는 자랑거리는 따로 있답니다. 어린 날의 추억이 숨어 있는 다락. 아, 참 이 혼자 쉴 수 있는 공간 중에 좋잖아요. 옛날 같은 만화책 보고 막 바깥 창이 잘 보여요. 이렇게 문을 탁 열면은 바깥이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림. 이 집은 곳곳이 갤러리입니다. 여기 탁 앉으면은 그래 이제 바깥에 능선이 정말 예술이죠. 수려한 풍경에 흥미진진한 전설 한 토막은 덤. 전등번개 치면은 저게 아주 요란한 소리가 전설처럼 내려와요. 영감하면 사오는 소리다. 전설 찾아 멀리 갈 것 있나요? 처음 이 집을 봤을 땐 집이 전설의 고향 그 자체였답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여기 다 비닐을 쳐가지고 그 하고 아까 이제 고양이 다니고 뭐 짐승들 막 다니고 저쪽에도 요거는 13도 15도 정도 기울어가 있었거든요. 아래체에 집 자체가 지금의 정갈한 모습과는 영 딴판인 완전한 폐가. 잿더미 속에서 진주를 알아본 병칠 씨가 7년 전 이 집을 매입해 직접 수리했답니다. 은퇴를 앞두고 한옥학교에 다니며 배운 게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운명의 짝처럼 만난 집은 볼수록 매력이 넘친답니다. 원래는 이제 농업용수로 앞에 벼농사를 하면서 물을 댔던 곳인데 이 집 주위에 전부 다 자기 땅이니까 자기 집안으로 수로를 내서 했는데 얼음골에서 흘러내려오는 시원하고 맑은 물. 이 집 안주인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허드렛 물은 다 여기서 사용해요. 이게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건 또 웬 건가요? 시간 창고나 다름없는 병칠 씨네 집에는 진귀한 것들 넘쳐납니다. 기계는 전동기계는 언제든지 고장납니다. 근데 냇돌은 고장이 안 나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하나 다 쓰러져가는 집도 멀끔하게 살려낸 황금손 아니던가요? 어쨌거나 이런 것 만들어야지. 집수리로 농익은 솜씨, 맷돌 손잡이쯤이야 일도 아니죠. 모든 장비는 다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 꽂아갖고 돌릴 수 있을까? 일단 대충 한번 맡아보고. 거의 조금만 끼우면 되겠네.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거요? 꼭 배워야 합니까? 상식으로.
상식 넘치는 남편 덕에 신바람 나는 건 아내. 잘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오, 저, 돌아간다. 오, 잘 돌아가네. 오, 오 너무 잘 돌아갑니다. 자, 가보세요. 아, 진짜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콩국 갈린다. 맺힌 김에 점심 메뉴는 맷돌 콩국수로 정했습니다. 있네요. 아, 그래요. 웬만해서는 고장을 모른다는 맷돌 덕분에 여름날의 추억 하나가 생겼습니다. 밥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그죠? 맛있겠다. 맷돌 콩국수. 내가 갈았습니다. 담백한 맛의 가지 소박이와 부부의 다정함이 가미된 맷돌 콩국수. 고운 님에게 먼저 내어주고픈 한여름의 별미입니다. 말이 쏙 들어가는 맛이랍니다. 맛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 주고도 모르는 맛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맛있네. 콩국수 한 그릇의 행복. 진짜 별미란 이런 거겠죠. 퇴직 5년 전부터 인생 후반전을 준비했다는 병칠 씨. 한옥학교부터 귀농학교까지 섭렵한 끝에 사과농부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엉망이에요. 일하는 농부가 그렇지. 8년째, 8년 기농. 직장 가기 전에도 아버지가 농부였으니까 당연히 아들도 농부. 그 어릴 때 뭐 학교 안 가고 소미기고 나무하고 그게 일이야. 농사 솜씨는 여전합니다. 이런 건 다 못난이 사가지요. 그 냉해 피해가 입어갖고. 여름 이맘때 사과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적과. 작은 거를 따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아깝지만 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잘라피고 아 다루듯이 살살 달아갖고 잘 키워야 돼. 그럼 한 개는 잘 크겠다. 요거도 너무 비쌌다. 소관해주고. 뜨거운 맛은 그런데 아직 뜨거운 맛이 있어. 예, 푸삭하지. 요거. 어? 맛도 좋겠다. 당도 있다. 이 여름 무탈하게 잘 보내고 나면 부부처럼 뚝뚝 꿀 떨어지는 사과로 물 오를 테죠. 땀내 좀 풍겼으니 씻어내고 가야겠습니다. 여름 무더위 싹 다 잡아간다는 얼음골 계곡. 집에서 가까워 산책하듯 수시로 온다는데요. 아니죠, 불났고. 아니, 안 잡으네. 이 잡을수록 좋다겠는데. 그 손 한 번 놓치면 이런 참사가 발생합니다. 신발 빠졌다. 그 어차피 잠으로 양쪽 다 잠가야 돼. 한 발만 베리는데 왜 두 발을 베리라 그래.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렇게 얼음골 물맛 한번 보는 거죠. 역시 얼음골 최고야. 여름을 물들이는 비가 내립니다. 괜스레 옛 추억 하나 떠오르죠. 여름 뜨락을 붉게 물들인 봉숭아를 두고 볼 수 없었다네요. 선생님이세요. 아, 이게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할 거예요. 두 사람 다 같이 해야죠. 세 개만 합시다. 하긴 해야 되네. 붉은 꽃물 바라보며 여름부터 겨울까지 설레던 시절이 있었지요. 아, 예쁘네. 이 봉숭아 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우리 사모님 첫사랑이세요? 말로 안 하는데 그걸 꼭 물어야 되겠는가 봐요, 대님은. 그냥 이런 대답 안 하시네. 다 알고 있거든. 아. 그렇다면 아내에게도 남편이 첫사랑이었을까요? 진짜 오래돼서 기억 안 납니다. 사모님이랑은 거 다르다. 얼렁뚱땅. 아, 요래야 되나? 첫사랑이 뭐 중요한가요? 이 여름은 둘이 함께 나고 있는 걸요. 오늘은 정성껏 대접하고픈 귀한 손님이 온답니다. 인절미 만들 거예요. 인절미 집에서 만드세요? 네. 와, 우리 제주도에서 만난 분이네. 그렇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마야. 이게 내 사과스콘. 이게 사과스콘입니까? 저 가르쳐주세요. 엄마야. 사돈입니다. 이번에 결혼한 우리 아들. 자기 누른 장모님 우리 사돈분네. 옆 동네 살아요. 이 집에 오고 나서 경사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깨끗해가지고. 아들 장가도 보내고 친구 같은 사돈도 생기고. 제가 너무 안 달고 해서 설탕을 약간 넣고 참기름하고. 아, 뭐를 해도 다 하시겠다. 인생 처음 등배치 뭐. 자, 앉아, 남자분 치세요. 생전 처음이라는데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뚝딸된 조개로서 시범을 보입니다. 인생 처음 치범. 아, 그래? 예. 중간에 치니까. 와! 내가 치지 말라고 하시는데. 네, 뭐. 네, 무게가 꼭 떨어지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렇지. 천천히. 끝까지 예. 가면 안 됩니다. 그래. 고택 살이 5년. 잊어버리고 지낸 행복이 되돌아옵니다. 천천히 하세요. 딱 서면 안 돼. 사이 좋은 두 사돈 덕에 차지게 완성된 인절미. 떡 써는데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칼로 하면 달라붙는데 접시로 하면 안 달라붙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도 칼로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달라붙는다 하더라고요. 접시로 하니까 안 달라붙더라고요. 자, 우리 만드는 사돈 먼저. 오늘은 병칠 시내 대청마루가 복닥복닥 사랑방이 됐습니다. 떡보다 야. 떡이 맛있다. 진짜 경품도 있어. 고택에서 맞은 인생 2막 부부는 만족할까요? 제가 이렇게 만족하고 살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안 했는데 진짜 점점 너무 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구나. 우리도 100세까지 이 집을 잘 지켜보겠다. 관리해보겠다.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가서 좋은 추억 만들면 그게 세상에 기여하는 거 아닐까 그래요.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집도 사람도 운명처럼 만난 얼음골에서 이 여름 행복이 물 올랐습니다.